지금 이제 계속되는 어떤 후보자 가족들과 후보의 거짓말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다음 출입국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이게 계속 이상한 얘기가 있었죠. 지난달에 누가 어딜 다녀왔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사모님이 그때 애들 학교 때문에 못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셋이 체코에 함께 갔다라고 말씀하는 육성이 공개가 됐습니다. 김건희 씨가. 최은순 씨는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양 검사와 딸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다라고 2013년에 예, 1분 더 그랬습니다. 양재택 씨는 함께 여행 간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다시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보니 여행은 갔다라고 했습니다. 출입국 기록을 통해서 이게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보를 받은 내용에 의하면 이 체코 여행에 관련한 출입국 사실이 본인들에 의해서 확인이 됐듯이 김건희 씨와 양재택 씨가 교분을 주고받았다고 얘기되고 있는 시기에 둘이 함께 중국으로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출입국 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이 자료 제출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리고 출입국 기록의 위변조 여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서울중앙지법 50부가 지금 최강 의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이 사생활 문제가 아니고 기업이나 검찰 간부 등과의 커넥션 등과 얽혀서 국민적 관심사가 된 공적 사안임으로 검증이 대상이 된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7시간 녹취록 부분들의 상당 부분이 공개가 됐습니다. 김건희 씨 본인도 체코 여행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이 서울 동부지법으로부터 저희 법무부에 이 체코 여행과 관련된 출입국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은 김건희 그리고 구명 옛날 이름 명신 괄호치고 이렇게 사실조회 신청이 있었습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만 우리 직원은 김건희로 검색을 해봤고 김명신이 아닌 이름만 명신으로 이름만 명신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검색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이치지요. 그러나 체코 여행과 관련된 출입국 기록은 그때도 지금도 삭제되지 않고 우리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양재택 씨와 관련된 부분은 이름은 양재택으로 정확히 사실조회 신청이 됐으나 주민등록번호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사실조회가 신청이 됐기 때문에 양재택과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그러한 검색 결과 당연히 여행 정보가 검색되지 않았다라고 담당자는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 사실에 뭐 조금도 가감없는 내용이고요. 중국 여행 관련된 말씀을 물으셨는데 아까 제가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의 결정 이유를 이것은 사적인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가 된 공적 사안이고 검증의 대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안, 이 의혹의 실체적 진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여기서 그것을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요? 그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별도의 트랙으로 그건 확인돼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네. 제가 오늘 현안질의 질의응답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어이가 없고 기가 찹니다. 오늘 현안질이 이 답변 들으려고 한 겁니까? 대통령 후보 부인의 출입국 그거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려고 지금 현안질이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검증의 요건이 되고 어떤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후보자 이 상임위원회에서 법무장관이 있니 없니 그런 소리를 답변을 해야 되는 겁니까? 참 제가 이재명 후보가 오늘 네거티브 안 하겠다는 그 말이 참 허망하게 들려요. 법무장관, 박봉계 법무장관 참 나쁜 장관이에요. 본인 청문회 때
자료 제출 거부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의 이유로 자녀 군 복무 기록, 부동산 거래 내역 증빙 자료, 가족의 국민연금 납부 수급 내역, 가족 명의 장애 수당 수급 내역, 공직선거 출마 시 재산 신고 내역, 법무부의 명경 수입 내역 전부 개인정보라고 이런 이유로 제출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있니 없니 그런 말을 해요? 야, 정말 제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박범계 장관에 얘기한 거 아닙니다. 위원장님 참 나쁜 장관이에요. 참 나쁜 장관이고 아니, 장관 며칠 안 남았는데 장재원 간사님 제가 뭐라고 답을 했는데 민주당 무슨 네? 공 세워가지고 복귀하는 거 지금 뭐 어? 눈도장 찍고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답을 했기 때문에 대선 올라가지고 돌아가려고 작전 짜고 있는 겁니까? 제가 뭐를 확인했습니까? 한심한 짝이 없는 장관이에요. 그게 무슨 뭐 무슨 중요한 일이라고 그게 뭐 있니 없니? 제가 뭐를 확인했습니까? 이러려고 현안질의 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이 아까운 시간 지금 박근혜 장관 그 한마디 들으려고 이 시작한 겁니까 이게? 아니 정말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장재원 간사님 정말 법무장관이 저런 식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뭐를 확인해줬길래 그렇게 노여워하십니까? 정말 출입국 기록이 뭐 어쨌다고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런 식으로 이거 하나 들으려고 아이고 내 정말 법무장관 대한민국 법무장관 수준이 한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들었던 바도 조금 취지가 다르게 제가, 이해하신 것 제가 같아서 제가 좀 답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해명을 해주시죠. 예.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한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체코 여행과 관련되는 대선은 당사자께서 갔다 오신 걸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 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의원님들 최강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잠깐의 해명의 기회를 드린 거예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해한 바하고도 약간 다르게 말씀하셔서 그래요. 아니 잠깐만 들어보세요. 저는 제가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 최강구 위원장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들어보니까 아까 장관이 말씀하신 걸 약간 오해하신 것 같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답변을 못한다 그런 건데 왜 갑자기 화를 내시는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말 안 들려요? 질의에 관한 답변 과정을 두고 지금 이렇게 언쟁이 벌어지는데 심히 유감입니다.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이미 공익적 관심 사안이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 확인이 돼야 된다라는 판결이 이미 있었고 관련된 사실관계들이 아까 우리 전주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공적인 서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이 된 부분인데 법무부의 출입국 행정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어서 누락된 것이 아닌가라는 점을 장관께 직접 확인받고 싶었던 것이고 당시에 또 출입국 본부장으로 있었던 사람이 윤석열 후보의 절친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서 여쭤봤던 것이고 그것이 전주 의원님이 제시하신 기록을 통해서 규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서 지금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의혹이 됐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도이치모터스의 뭐 계좌 흐름 이런 거에서도 보듯이 어떤 문제가 제기되게 되면은 무조건 그냥 내놓지 않겠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불필요한 공방이 계속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아니 당사자가 그냥 공개하고 설명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들이 항상 떳떳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중국에 다녀왔든 체코에 다녀왔든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든 중국에 단둘이 다녀왔든 그렇다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서 본인들이 공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장관이 무슨 특별한 얘기를 하시지도 않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질의한 저로서는 흔쾌한 답을 못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의사 진행이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워야 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